울릉도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전국 도서지역 중 거의 유일하게 인구 증가율이 폭증하면서 자릿수가 바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2021년 울릉군의 인구는 88,800명이었지만 2022년에는 8,996명으로 증가하면서 1.5%의 인구 증가율을 보여 전국 2위의 인구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는 9,085명이며 곧 1만 명대를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공항이 개설되면 서울에서 불과 1시간 안에 도착 가능한 섬이 되기 때문에 그 인구 증가세는 더욱 폭증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고전략TV. 한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기후환경을 꼽으라면 바로 이곳이 꼽히곤 합니다. 울릉도입니다. 울릉도는 여름철엔 과하게 덥지 않고 겨울철엔 비록 눈이 많이 오지만 온화하여 유럽의 서안 해양성 기후에 가까워 흡사 스위스나 영국 스코틀랜드와 비슷한 느낌을 주곤 합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살기 좋은 매력적인 기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인구를 수용하기 어려운 넓은 대지가 거의 없고 평야가 적고 또 산악이 많은 지형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울릉공항이 개항하고 제주도와 같은 관광지로 성장하게 된다면 앞으로 더 많은 인구를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울릉도의 확장 가능성은 있을지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첫 번째, 울릉도 동해의 가장 큰 섬으로 부상. 사실 동해바다에서 가장 큰 섬은 바로 일본 시바네현의 오키섬입니다. 인구는 약 2만 3천 명으로 울릉도 인구의 2배 이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급격한 고령화와 인구 감소 현상을 겪으면서 2023년 기준으로 18,000여 명까지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일본에는 다양하고 풍부한 섬 관광 자원이 있어 굳이 대도시 사람들이 오키섬까지 관광객이 올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빈약하여 어외에는 이렇다 할 만한 산업이 부재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인구가 울릉도의 2배 이상으로 사실상 동해바다의 경제적 활동이 더 활발한 것이 현실입니다. 더 많은 어선이 있고 더 많은 인구가 있어 더 많은 경제활동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울릉도의 인구가 심상치 않습니다. 꾸준하게 줄어들던 인구가 다시 늘어 전국 2위 인구 증가세를 기록한 것입니다. 1990년 12,400여 명이던 인구가 2021년 8,867명까지 줄어들다가 2022년부터 대규모 토목 사업으로 인해 증가 중인 것입니다. 2021년 9월부터 취항한 대형 크루즈선인 울릉 선플라워 크루즈선이 취항한 이후로부터 과거보다 교통이 크게 편리해진 것입니다. 선박 결항 일수가 줄면서 발생한 현상으로 앞으로 수도권까지 1시간 안에 오가는 울릉공항이 개통하면 인구는 더 크게 증가가 예상됩니다. 그럼 하나씩 이슈를 살펴볼까요? 첫 번째, 크게 부상하는 울릉도의 지정학적 가치. 울릉도의 지정학적 가치는 단순 한일 간의 갈등 문제가 아닌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러시아와 북한 때문입니다. 게다가 중국도 동해 진출 야욕이 있는 상황입니다. 러시아가 지난 울릉도 독도 영공 침범 사태가 있은 이후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데 이어 한국에서 가장 민감한 수역 중 한 곳이 바로 울릉도 일대가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울릉도 주변은 수심이 깊어서 잠수함 활동이 매우 쉬운 상황이어서 울릉도의 안보적 민감도와 가치는 더욱 부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울릉도에 지금보다 더 많은 인구를 수용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됩니다. 더 많은 인구가 이 지역에서 경제적 활동을 해야 인프라가 늘어나고 동해안 지역에서의 한국의 패권 및 경제적 활동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에는 울릉도의 면적은 상당히 작은 것이 현실입니다. 산악지형을 깎는 문제는 환경적 문제가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바로 간척사업입니다. 두 번째, 울릉도의 간척사업. 울릉도의 주변 수심은 아주 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울릉도라는 땅의 활용가치 극대화를 위해 매립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울릉도 공항과 사동항 매립사업입니다. 울릉도의 깊은 수심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최고의 케이슨블록 기술의 최고 수준의 기술을 총동원하여 매립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울릉도에 공항이 건설되고 고층 빌딩이 들어설 대지가 조성되고 있고 실제 울릉도에서는 글로벌 브랜드의 고층 호텔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현재 울릉도의 땅값은 2020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땅값 상승률이 서울 강남구를 추월해서 땅값이 1위 상승률을 기록할 정도로 땅이 부족하고 돈이 많이 도는 그야말로 금싸라기 땅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울릉도의 공항이 개항하게 되면 울릉도의 상황은 그야말로 혼란의 상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더 넓은 간척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럴 만한 지역이 있습니다. 세 번째, 쌍정초. 울릉도 주변에는 수심이 매우 깊어 간척 사업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심이 얕은 곳이 있습니다. 바로 울릉도 북동부 해안지대입니다. 울릉도의 본섬으로부터 약 2km 떨어져 있는 쌍정초라는 수중 암초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수심은 약 0.8m에 불과한 상당히 얕은 암초로서 어선들의 대형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암초입니다. 이 때문에 2001년도에는 16억 5천만 원을 들여 철골 등표 시설을 만들어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쌍정초와 울릉도 동북부 해안의 관음도와 그리고 죽도섬을 3개 단계로 연결하여 매립하게 된다면 거의 서울 여의도 면적의 대지 면적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게다가 C자형의 항만도 만들어지게 됨으로 인해서 동해바다에서 가장 거대한 항만도시 마치 하와이의 진주만과 흡사한 전략 거점이 만들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항만 시설은 한반도에서 북극 항로를 향하는 진출 거점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할린과 캄차카, 연해주의 미래지정학적 변화에 대응하기에 알맞는 환동의 핵심 거점 항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급증하는 북한의 위협 그리고 러시아의 예상 못한 영해 침범 등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항만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울릉도에 지금보다 많은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신도시에 신시가지 및 편의시설이 만들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울릉군은 현재 땅값이 매우 높은 지역 중 한 곳이며 땅이 워낙 좁고 인기가 많은 관광지인 관계로 돈이 많이 도는 지역입니다. 그만큼 먹고 살 수 있는 풍부한 경제적 활동이 이곳에서 일어나는 지역으로 우수한 자연 조건 등을 바탕으로 국제 관광지, 국제적인 도시가 울릉도에 만들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국제공항으로 업그레이드 될 울릉공항. 무엇보다 기대되는 점은 오는 2026년 개항을 앞두고 있는 울릉공항이 국제공항으로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활주로의 길이를 현재 1200m 길이를 1700m까지 늘리자는 사업 논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1700m까지 늘어나게 될 경우 기존 여객기 한 대당 40명 정도밖에 태우지 못했던 상황에서 100명까지 탑승이 가능한 항공기 운항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준 국제공항 수준의 모객을 할 수 있는 생각보다 큰 공항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대비해 기존의 프로펠러 소형 여객기를 운영하려고 했던 울릉공항은 소형 제트 여객기 제조회사들의 비즈니스 거점으로 부상 중입니다. 바로 브라질 엠브라에르사의 소형 제트 여객기가 취항할 가능성을 대비해 직접 엠브라에르사의 지점을 경북 지역에 차린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292투 기종을 시험 비행을 하면서 울릉공항에 투입할 유력 제트 기종으로 부상 중입니다. 그렇게 되면 울릉도에 더 빨리 더 많은 여객 인원을 실어 나를 수 있을 뿐 아니라 국제적인 관광지화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즉, 지금보다 더 많은 숙박시설, 지금보다 더 많은 편의시설이 필요한 상황 속에서 과연 울릉도의 효율적인 대지 공급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국토전략TV 오늘은 이것으로 마칩니다. 유익하게 보셨나요? 그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다른 분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그럼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